우선지 클래스입니다. 우선 어제 매듭을 배워봤지요. 오늘 매듭 다시 복습해 볼까요? 자, 엄지로 들어가고 검지로 나오고 엄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듭이 지어졌어요. 어제 매듭 영상 찍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사슬뜨기 아주 천천히 갈게요. 여기를 좀 잡아주시고요. 여기 새끼손가락을 놓고 검지를 걸쳐서 엄지랑 가운데를 만나요. 자, 이렇게 둘이 만나야 돼요. 만난 걸 여기 매듭에서 만날까요? 이걸 좀 벌려주시고 다시 여기 이렇게 돌려서 검지를 걸쳐서 둘이 이렇게 만나요. 둘이 만나서 여기를 잡아줄게요. 사슬을 여기 안으로 이렇게 걸 거예요. 자, 이거 통통통통 했죠? 이렇게 한번 걸고 얘가 엎드려서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나왔죠? 사슬 하나 된 거예요. 자, 통통통통 했죠? 위에서 안으로 이렇게 해서 엎드려서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두 개 나왔죠? 사슬 두 개가 된 거. 여기를 좀 잡아주시고요. 통통통통 해서 이렇게 안에서 얘를 엎드려서 이렇게 구멍 나왔어요. 통통통통 해서 얘를 이렇게 안에서 돌려서 엎드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서 돌려서 엎드리고 구멍으로 들어오고 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요. 얘를 엎드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예쁘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이걸 바늘을 좀 돌려주고요. 핵심은 여기다 대고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얘를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자, 사슬뜨기입니다. 맨 처음에 연습하려면 팔 길이만큼 연습하면 돼요. 친구들이 한 거 볼까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레게 머리 한 것 같죠? 이렇게 사슬뜨기를 하고 이거를 끊어서 여기 사이에 집어넣고 쭉 당겨주면 그래서 팔찌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사슬뜨기 배워봤습니다. 어때요? 쉬워 보여요? 아니요. 네,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사슬 안에 들어가서 짧은 뜨기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